대로강사 옆에 부산지회 회장 이침식 및 2019년 송년축제에 오신 여러분 반갑고 고맙습니다. 일부 사회를 맡은 본지회 홍보국장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세상을 이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노래 선생님들의 축제 사단법인 한국가요강사협회 부산지회 회장 이침식 및 2019년 송년축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표현하고 달래주는 노래로서 대중을 위로하고 즐거움을 주는 우리 가요 강사들이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많은 응원과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국민 노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내빈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빛내주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될 때마다 큰 박수와 환호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 길 서울에서 오신 본회 사단법인 한국가요강사협회 박상은 회장님 참석하였습니다. 같이 오신 한국가요강사협회 한용환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영도구 동산 새마을본구 김용후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영도구 동산 새마을본구 최호근 부구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영주구 동삼 새마을군구 이익성 총무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영주구 동삼 새마을군구 김병균 전무님 참석하셨습니다. 제구 어류항해 홍기호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홍기호 회장님은 전 부산광역시 문화국장, 교통국장, 기획관리실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 부산지회 안규성 회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영도구 의회 양준모 부위원님 참석하였습니다. 웃음박사 조상영 선생님 참석하였습니다. 금정군화원 노래교실 신정혜 회장님, 손영주 직전 회장님, 회원 여러분 참석하였습니다. 수정 새마을군구 황영자 회장님, 심순옥 총무님과 회원 여러분 참석하였습니다. 하이크루즈 이대우 대표 부부님 참석하셨습니다. 한아름 새마을군구 박옥군 회장님, 김수열 총무님과 회원 여러분 참석하셨습니다. 동삼 새마을군구 전영자 부모님, 김순자 총무님, 회원 여러분 참석하셨습니다. 동삼 이동 노래교실 정연순 회장님, 이회자 총무님과 회원 여러분 참석하셨습니다. 부산항 신협 김정순 회장님, 임현옥 총무님 참석하셨습니다. 지니엘이 최성래 대표 네 분 참석하셨습니다. 어제지 노래교실 이정구 부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참석하셨습니다. 오천안 경주 노래교실 조경자 회장님
장순혁 총무님 회원 여러분 참석하였습니다. 수정새마을본부 이사장님 김옥숙 사모님 참석하였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사단법인 한국가요강사협회 부산지회 회장단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가요강사협회 부산지회 송주연 자모님 소개합니다. 사단법인 한국가요강사협회 부산지회 민고훈 자모님 소개합니다. 한국가요강사협회 부산지회 권정기 부회장님 소개합니다. 한국가요강사협회 부산지회 김용기 강사님 소개합니다. 한국가요강사협회 부산지회 조부경 사무국장님 소개합니다. 오늘 새롭게 또 취임하시는 한경주 신임 회장님 소개합니다. 같이 또 수고하시는 신임 사무국장님 차맹조님 소개합니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장기 집권을 하시고 오늘 수고하시고 임하시는 이동재 회장님 소개합니다. 사단법인 한국가요강사협회 부산지에 4,5대 회장 이침식을 갖겠습니다. 먼저 4대 이동재 회장님의 임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장기 집권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덕분에 아주 행복한 시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 반갑고 고맙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가요강사협회 부산지회 4대 회장 이동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을 이롭게 행복하게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우리 노래 선생님들의 축제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께 우리 선생님들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제가 부산지회 회장을 맡아 소임을 다했던 시간이 어느덧 8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참 오래도 했습니다. 예, 1대 한병창 회장, 2대 양호석 회장, 3대 손흥식 회장에 이어서 4대 지회장으로 여러분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 참 우여곡절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막상 오늘이 되고 보니 좋았던 일, 보람있던 일들과 함께 더욱더 보람있는 그런 시간이 되네요. 그리고 존경하는 한경주 회장님을 또 5대 회장으로 모시게 돼서 제 자신에게 소임을 다했다라는 자부심도 갖게 합니다.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또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 하고 싶은 말 참 많을 것 같은데 하지만 너무나 고맙고 훌륭한 우리 부산지회의 선생님들 존명을 한 번씩 불러드리는 것이 제 2인사의 가장 중요한 말씀일 것 같아서 한 번씩 제가 좀 전함을 좀 부르겠습니다. 관용어는 마음으로 전하고 존칭만을 부르겠습니다. 저하고 좀 눈을 좀 맞아주십시오. 송지현 장모님 그리고 민고분 장모님 지금 한참 오고 계신 우리 황원태 고모님 지금 캐나다에 있는 양우석 고모님 그리고 권정기 부회장님 눈 한번 봅시다. 예. 그리고 김용기 감사님 이수진 선생님, 김숙녀 선생님, 그리고 이현숙 선생님, 이민정 선생님, 지금 또 오고 계셨네요. 우리 전찬영 선생님, 그 남진, 히든싱어, 김정현 선생님,
그리고 우리 이상 선생님, 심은 선생님, 박정원 선생님, 김송희 선생님, 최영수 선생님, 아, 예. 안용아 선생님, 안경아 선생님, 한참 일하고 계시죠? 나행자 선생님, 예. 손현수 선생님, 김문자 선생님, 강수영 선생님, 그리고 우리 차맹조 신임 사무국장님, 그리고 저와 함께 고락을 함께 했던 조부경 사무국장님, 그리고 한경주 신임 회장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인사 한번 드리죠. 저희 부산을 책임지는 가요관사들입니다. 차렷 경례. 모두 모두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훌륭한 가요 강사로서 또는 가수로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소임을 다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응원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 다시 한번 힘찬 환호와 박수로 우리 선생님들 응원해 주십시오. 목소리 소리 질러 박수. 바쁘신 연말 일정에도 우리 부산이 고향이기에 더욱 우리 부산 지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귀한 자리에 함께 해주신 스탠법인 한국가요관연습회 박상호 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롭게 취임하시는 한경주 회장님 축하해 주시기 위해 오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우리 가요관사들이 소신을 갖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지회의 2020년 큰 기대가 됩니다. 존경하는 덕망 높은 한경주 신임회장님을 중심으로 더욱 거듭날까라는 믿음을 가져봅니다. 5대 회장 취임을 노심초사 끝에 수락해 주신 한경주 신임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한경주 노래교실 각 단체 이사장님들, 회장님, 총무님, 그리고 회장님, 회원님들, 우리 한경주 회장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경주 회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열정이 부족한데요. 한경주! 언제 때부터 이렇게 좀 함께 해주세요. 예. 떠날 때는 말 없인데 좀 말이 길죠? 아, 말하는 직업을 갖고 있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될지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세상을 행복하고 이롭게 하는 우리 가요강사의 소명을 실천하며 더욱 발전하는 거듭나는 부산 지화가 되기를 충심으로 바라면서 이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부연에서 회장 공약을 좀 실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저희 단톡을 이렇게 열어놓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좋은 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취임식 날 선물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선물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굿모닝상. 단톡을 열면서 정말 주옥 같은 글로 우리 가요강사 부산지회를 확 채워주신 굿모닝상을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선물은 로키 세븐 조옥이 있어요. 예. 초강력 아주 실용적인 한 1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두 벌이 로키 세븐 레이디를 받으실 우리 송주현 사모님. 아유, 네. 사모님 아닙니다. 횡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이즈는 나중에 챙겨드릴게요. 그리고 야 이분입니다. 협동 단결 통큰상. 우리 1년 동안 많은 행사가 있었는데 오늘 마침 또 그날 수고하신 사모님과 함께 오셨네요. 우리 지회의 원래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참 수고해주신 박정원 선생님 네 분께 드리겠습니다. 남자가 요걸 입으면
늦둥이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사모님도 역시 아울러 우리 박정원 선생님 그날 정말 많은 수고하셨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분 더 가요 무대상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우리 선생님들 수업하는데 큰 도움을 주신 빠르게 가요 무대 그 리스트 곡들을 선곡해서 월요일 날 가요 무대가 시작하기 전에 그 정보를 주신 최영수 선생님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공약 실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태기 전달이 있겠습니다. 우리 이제 전임 우리 이동재 회장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회기를 받으실 한경주 신임 회장님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요강사협회 부산지회장 임명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임명장을 수여해 주실 사단법인 한국가요강사협회 박상원 회장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신임 회장님 한경주 회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임명장 성명 한경주 기아를 사단법인 한국가요강사협회 부산지회 회장으로 임명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사단법인 한국가요강사협회 회장 박상훈. 축하 꽃다발을 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축하 꽃다발 받으시고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경주 회장님의 취임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아름다운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상큼하고 앙큼하고 귀여운 한경주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좀 우습죠. 어울리지 않는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소망입니다. 네, 우리가 희망을 품고 도약을 꿈꾸던 2019년 한 해가 처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노력했던 모든 일들이 좋은 결실로 거두어지길 간절하게 바라봅니다.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20년에는 많은 것을 채울 수 있도록 알찬 계획으로 바쁘신 이때 시간의 여유를 가지시고 저 멀리서 가까이에서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그리고 우리 현임 모든 분들이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저를 아끼고 믿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이동재 회장님, 황은태 고모님, 송주연 자모님, 민거분 자모님, 권정희 부회장님, 김용기 감사님, 조부경 사무국장님, 차명조 신임 사무국장님,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과 가수님들 오늘도 수고를 해주시고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노리교실 회장님, 총무님, 임원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취임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 외국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크리스마스 이브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답니다. 정말 소중한 시간을 내서 오신 여러분들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안 오신 한 분이 빠졌어요. 동지수 딸 긴긴 밤에 우리 엄마 아버지가 진한 사랑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쁘게 착하게 귀엽게 만들어서 낳아주신 부모님께 고개 숙여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웃어도 있어. 우리 엄마가 저희 생일 때마다 녹그릇에 넘치도록 밥을 쿡쿡 눌려서 생일상을 차려놓고 두 손과 비비며 어쩌든지 우리 경주 남의 노래에 꽃이 되고 잎이 되고 빛이 되려고 그렇게 당신이 빌던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래서인지 언제나 제가 꽃이 되고 빛이 되어 많은 사랑을 이렇게 받고 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자랑 해십니다. 존경하고 존경하는 우리 이동재 회장님, 한국가요강사협회 부산주회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많은 가슴앓이를 하시면서 전국 어느 지역 강협보다 화기애애하고 탄탄한 강협으로 자리매김시킨 만능 엔터테이너이신 이동주 회장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조부경 사무국장님, 임원진 여러분들 정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요거에 한 번 더 깊이 감사드리며 한국가요강사협회 부회장으로 영전하시게 된 우리 이동재 회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부산 가요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한국가요강사협회 부산시회를 맡겨주신 이동재 회장님으로부터 여러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우리 이동재 회장님께서 본회 부회장으로 가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믿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강협 회무를 함에 있어서 모든 일을 오직 회원님들의 권익 향상과 부산 강협 회원이라는 프로필 하나로 여기 저기서 노력의실 강사 섭외가 들어오는 최고로 가는 강협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우리 부산 강협 회원에게 다방면으로 스킬업이 될 수 있는 세미나와 모든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강협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노래교실은 노래만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회원들께 최신곡과 웃음과 각종 선율로 즐거운 인생, 건강한 인생, 행복한 삶을 통하여 인생의 후반을 즐기도록 하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이 자리에 오른 만큼 저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렴할 것이며 여러분들을 위해 일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업은 회원 가수분들의 노래 홍보입니다. 부산 강협은 서로 한 가족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강협 회원분들 중에 가수로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1년에 수만 곡씩 쏟아지는 신곡의 홍수 속에서 홍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렵게 내놓은 우리 한국을 한 가족 같은 강협회 회원이면서 타이틀곡조차 모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경남 교통방송에서 매주 노래와 함께 건강정보 방송을 진행하고 계시는 약사가수 황은태 고모님 덕분에 우리 강협 소속 가수들의 노래도 방송도 자주 타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 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지금 고모님이 대상을 안 하고 계시지만 빛을 내드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 가요강사 협회 부산지회가 더욱더 발전하고 그리고 전국 가수분들이 우리 주의 강사님들을 존경하는 이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의 도움 없이는 저 혼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해주실 거죠? 네! 네. 네. 끝으로 이 세상에서 사람보다 더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는 없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길을 잃어도 사람을 잊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좋은 사람과 함께 지금 이 시간을 같이 한다는 것은 축복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일주일 밖에 남지 않은 2019년 마무리 잘 하시고 2020년 새롭게 맞이하는 경자년 새해는 NG 없이 여러분의 가슴에 건승을 기원하며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피 뉴 이어. 네, 한경재 회장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지혜 발전을 위해 큰 수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와 환호로 우리 계속해서 공로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공로패는 한경주 신임 회장님께서 임하시는 이동재 임 회장님과 조부경 상무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재 회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공로패 임 회장 이동재 재임기간 2012년 4월 5일 부터 2019년 12월 24일 귀하께서는 사단법인 한국가요강사협회 부산지의 4대 회장으로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남다른 사명감과 솔선수범으로 가요강사의 덕목과 권익을 위해 크게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전 회원의 정성과 뜻을 모아 입회를 드립니다. 2019년 12월 24일 사단법인 한국가요강사협회 부산지의 회원 1동 먼저 드리고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부경 사무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공로패 사무국장 조부경 기하께서는 사단법인 한국가요강사협회 부산지의 사무국장 임무를 맡아 남다른 사명감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셨습니다.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 회원의 정성과 뜻을 모아 입회를 드립니다. 2019년 12월 24일 사단법인 한국가요강사협회 부산지의 회원 1동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가요강사협회 박상훈 회장님께서 축사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서울 중앙에서 내려온 가요광사협회 박상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으면서도 전임 1대 한병창을 비롯해서 많은 전임 회장들과 전임에 있던 임원단 또 선생님들이 함께 보이지 않아서 외래 마음이 좀 한편으로 섭섭했습니다. 아까 그 저는 이동재 회장님이라는 분은 잘 몰라요. 모르고 저는 오로지 이경
전임 회장만은 잘 알고 있는데 전 이경 회장이 또 지금 이름을 바꾼 이동대장이 많은 부산 선생님들을 소개하면서도 전임 때 나왔던 선생님 한 분을 빠져서 또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늘 전임 때 임원으로 활동하셨던 분이 부산의 김은숙 노래강사 선생님 모셨네요. 좀 박수 한번 맞아주십시오. 오늘 부산의 전임 회장단들과 많은 선생님들이 함께 이 자리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참 있습니다. 노래강사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바로 위에 중국, 밑에 일본 어느 나라에도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직업이 노래 강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유일무이한 직업이죠. 저희 옆에는 2000년도 구지은이라는 여성 구지은 회장이 1대 회장으로서 또 부회장은 서순환, 문인숙 선생으로 출발되어서 2003년도 6월 21일 날 문화관광부로부터 499호 사단법인 한국가요강사협회를 명받고 지금 이 시간까지 가요강사협회가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저희 뵙던 우리 얼굴들도 반가운 얼굴들도 있고 또 처음 뵙는 노래 선생님들이 여러분 계시네요. 오늘 한 분 한 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정말 반갑고 정말 감사합니다. 뭐 갑자기 생각납니다만 그 중국의 진시황 황제는 그 넓은 땅에 그 수많은 신하에 그 가진 거 다 가진 사람도 영원히 살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아오라고 신하들에게 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수많은 신하들이 그 진시황의 불로장생을 위해서 불로초를 찾아 임했지만 불로초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습니다. 그 진시황도 나이 49에 일찍 갔죠. 여러분 지금의 우리 불로초가 뭡니까? 우리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래요. 이 노래가 정말 여러분 건강에 아주 최고인 모양인 것이죠. 우리 부산의 노래 강사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가 되어서 정말 대한민국 이 연예계 또 모든 국민들의 건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추추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즘에는 이 가요계가 이 정권 대통령상이라든가 이런 상이 없어진 지가 오래됩니다. 근데 저희 옆에는 오래전부터 매년 10대 가수 시상식을 하면서 작년에는 서울에 있는 김성기 선생이 대통령상을 수상을 하였고 올해 10대 가수 바로 지난달이죠. 11월 6일 날에는 대전지회 최은혜 선생이 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상을 또 수상을 했습니다. 올해는 내년에는 20년도에는 우리 부산지회도 정말 나라에서 주는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저희 가요광사협회가 제주도를 비롯해서 전국에 17개 지회가 있습니다. 지회가 있는데 매년 지금 서울을 필두로 해서 각 시도마다 10대 가수를 시상을 하고 있죠. 그 10대 가수는 방송에서 나오는 10대 가수가 아니고 전라남도에서 전라북도에서 제주도에서 전국 오지에서 노래교실에서 가장 많이 애창을 한 가수들에게 시상을 하는 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많은 가수들이 방송 3사에서 주는 그 10대 가수보다도 노래교실에서 주는 10대 가수를 정말 영광으로 알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천년직이라든가 이런 노래를 방송하러 타지 않고 노래교실을 통해서 알려진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노래교실 회원 어머니 여러분 계시지만 천년직이 그 노래는 다 알아요. 가수 누군 줄 아십니까? 몰라요. 그와 마찬가지로 노래교실의 힘이 이만큼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전국에 17개 지회가 있으면서 지금 충남지에 대전지에 전국에서 노래교실 회원회를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산만큼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제일 안타까웠고 보건협회장인 제 고향이 부산입니다. 제가 부산 동광국민학교를 졸업했고 그리고 중학교 때 서울로 전학을 갔죠. 근데 서울에서 그 수많은 세월을 보내면서도 오로지 전 안지나서나 우리 부산 제 고향 저는 사실 한 달에 한 번씩 매일 옵니다. 매주 와도 우리 부산지에 연락을 안 하죠. 왜냐면 괜히 부담 드리는 것 같고 부산 동네 신동이라든가 우리 친구들 개모임이 있으니까 저는 항상 이 부산을 자주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이 항상 우리 부산 지혜가 잘 되었으면 하는 게 항상 제 꿈이고 제 마음이랍니다. 아무튼 새로 부임하시는 우리 한경주 회장님을 필두로 우리 부산 지혜 선생님 여러분, 또한 오늘 함께하지 못한 부산 지혜 있는 많은 노래강사 선생님하고 하나가 되어서 정말 전국에 대한민국의 노래교실이 하나로 똘똘 뭉친다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나라의 대통령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오늘 20년도 내년에는 여러분에게 노래 강사들이 지금 한 시간에 2만 5천 원 이 강사료에 대해서 현실화가 될 것입니다. 또한 내년 초에는 노래 강사 자격증 역시도 국가고시 자격증으로 전환이 되어서 여러분이 활동하시는 데 있어서 이제 한층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제가 서울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자리해 주신 우리 내외 귀빈 여러분, 또한 노래교실 임원단 회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멋진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명장식을 전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장 성명 이동재, 기아를 사단법인 한국가요강사협회 서울본회 부회장으로 임명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사단법인 한국가요강사협회 회장 박상훈.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향이 다음을 대표해서 제부 고성군 거류항회 홍기호 회장님께서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교통국장, 기획관리실장 등을 역임하시면서 존경받으시는 우리 부산의 큰 인물이십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홍기호입니다. 박상훈 중앙회장님이 너무 멋지신 데다가 멋지게 하신 그 다음 순서가 돼서 상당히 불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부산이 고향이시다니까 더 멋지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CS 좀 오래 근무를 하다 보니까 우리 한경주 회장이 뭐 옛날에 문화국장도 했고 이렇게 해서 아마 오늘 초대한 것 같은데, 특히 또 고향에 또 제가 선배인데 몇 해 정도 선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10년 정도 선배로 안 보입니까? 친구 같아요. 친구요? 네. 이동재 회장님. 네. 제가 딱 봐도 한 10년 정도 차이 나지만 한 해 차이 납니다. 그 정도로 우리 한경주 회장님이 참 그 좋은 말씀을 많이 듣는데, 세상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든다. 또 우리 박 회장님 말씀이 노래가 불러주다, 이런 말씀들은 제가 좀 더 빨리 알았더라고 하면 정말 현직에 있을 때 바짝 좀 힘을 써서, 제가 좀 가지고 있는 게 좀 많았기 때문에 힘을 써서 좀 많이 좀 도와주고, 이렇게 정말 이런 게 바로 우리가 공익성이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당연히 우리가 시당국이나 정부에서 지원도 하고 더 활성화시켜야 되죠.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경주 회장님 정말 취임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동재 회장님도 제가 얼마 전에 같이 한번 행사를 했지만 참 내공이 대단하구나 하는 이런 느낌이 들고 좀 친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예. 네. 그다음 우리 한경주 회장께서 앞으로 회장을 맡으시면서 우리 가요강사협회 부산지혜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제가 많은 뭐 보좌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도 보좌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딱 없지만 그래도 길도 알고 하니까 같이 좀 아이디어를 내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도 받고 또 분위기를 일으키고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노래가 블루투다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있어서 그런지 무척 흥이 나고 이렇게 또 꽉 짜여진 행사장 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기분 좋은 하루 되시고 새해 꼭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회장님 다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한경주 노래교실을 대표해서 영도구 동산 새마을금고 김용후 이사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래를 좋아하고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 제 직업은 금융맨입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참 오늘 분위기를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밤입니다. 밤하늘에 별빛은 찬란하게 빛나고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는 향기로움이 넘치는 이 아름다운 밤에 2019년 기해년 한 해를 보내면서 사단법인 한국가요강사협회 부산지회장 이치임 겸 송년의 밤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임기 동안 정말 맡은 바 수업을 열심히 다루고 협의회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하신 이동재 임 이사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신임 한경주 협의회 회장님은 정말 다재다능한 아주 만능이 있습니다. 제가 곁에서 지켜볼 때 이분이야말로 어느 곳에 가시든 자기 맡은 바 소임은 충분히 수할 수 있고 또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임 회장님과 한경주 신임 회장님 두 분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 주실랍니까? 이 두 분께 감사와 격려의 큰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는 분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준비하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보면 될 거 아닙니다. 제가 한 50년 세상을 살다 보니까 앞으로 다가올 일보다 지난 일들이 더 많이 생각나는 게 아마 지금 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정말 참 사는 게 될 거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때로는 가지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행사에 연말 되니까 많이 다녀보았습니다만 오늘같이 이렇게 아름답고 향기로운 장소는 미리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게 음악을 사랑하고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이 아름다운 향기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항상 고맙습니다. 젊게 사시고 예. 오늘 이 기분 정말 끝까지 살리시면서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정말 모든 계획 뜻대로 잘 이루시고 내년 연말에는 정말 행복한 한 해가 되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끔 간절히 바라면서 두서없이 인사에 가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막 도착하신 내빈을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 부산지의 안규성 회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어서 마치시고 사단법인 한국가요강사협회 부산지의 신임 회장단 소개 및 임명장 전달식을 갖겠습니다. 한경주 신임 회장님과 호명되시는 회장단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동재 고문님, 송주연 자문님, 민고분 자문님 먼저 세 분 모시고 임명장 전달식을 하겠습니다. 임명장 성명 이동재, 기아를 사단법인 한국가요강사협회 고문으로 이촉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사단법인 한국가요강사협회 부산지회 회장 한경주. 임명장 성명 송주연. 기아를 사단법인 한국가요강사협회 자문으로 이촉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사단법인 한국가요강사협회 부산지회 회장 한경주. 임명장 성명 민고분. 기아를 사단법인 한국가요강사협회 자문으로 이촉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사단법인 한국가요강사협회 부산지회 회장 한경주. 기념 사령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정기 부회장님, 조부경 부회장님, 김용기 감사님, 차맹조 사무국장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정기님. 임명장 성명 권정기. 기아를 사단법인 한국가요강사협회 부산지회 부회장으로 임명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사단법인 한국가요강사협회 부산지회 회장 한경주. 임명장 성명 조부경. 내용은 같습니다. 김용기님. 임명장 성명 김용기. 기아를 사단법인 한국가요강사협회 부산지에 감사로 임명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사단법인 한국가요강사협회 부산지에 회장 한경주. 차맹조님. 임명장 성명 차맹조. 기아를 사단법인 한국가요강사협회 부산지에 사무국장으로 임명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사단법인 한국가요강사협회 부산지회 회장 한경주. 임명장 받으신 분들 전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부산지회 파이팅! 파이팅! 커팅과 축배 제의를 갖겠습니다. 내빈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불을 끄겠습니다. 네, 올 한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의 수고를 이어하는 소등이 있겠습니다. 하나 이어서 케이크 커팅을 하겠습니다. 2020년 더 큰 발전을 기대하며 케이크 커팅 하나 둘 셋. 바로 축배 제의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각 잔에 한 잔씩 따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배 제의는 우리 존경하는 송주연 자문님께서 대표로 하시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면 폴폴폴 신문 해주세요. 남자는 아니지 남자 파워풀, 여자는 뷰티풀, 우리들은 원더풀. 풀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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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셨습니다.